우리가 영성 수련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쉽게 잊게 되는 것이 바로 환경보호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시고 의식을 키워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시점이 오잖아요. 세상에 높낮이는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나보다 못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아래에도 내 위에도 아무것도 없다.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연스럽게 내 배를 채우려고 동물들이 죽는 게 싫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동물들을 잇는 것도 싫어집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절대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성스러운 하나의 법칙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에너지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결국 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써서 결국 그 풍요와 행복을 나에게도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모피, 가죽, 울, 다운, 실크 이런 동물성 소재를 쓰지 않은 패션을 비건 패션이라고 합니다. 채식, 하고는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 만큼 고기에 너무 빠져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모두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입는 것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물 실험을 안 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지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뒤로 밀어두고요. 구찌,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도요. 일정 부분에서 윤리적 패션을 외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건 패션,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신발 같은 걸 제작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 있죠? 그 접착제까지 비건인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공정무역을 지지하느냐, 땅에서 생분해되는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차차 공부해 나가면 좋을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피, 가죽, 울, 다운 이런 대표적 동물성 소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구매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피해야 하는지, 대체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브랜드들이 건강하고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업계에 화를 뽑는 에너지 보내는 대신에요. 윤리적이고 건강한 브랜드들을 지원하고 입고 신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하나로 사는 세상을 응원하게 됩니다. 일단 울에 대해서 알아봐요. 우리 보통 울은 양털을 깎아서 만든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털이 길어서 잘라줘야 하니까 그 털로 만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굉장히 사랑했죠. 하지만 양털 산업 또한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강압적으로 다루어지고요. 학대받기도 합니다.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메리노 양을 포함한 많은 양들이 뮬싱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당해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내 다리를 고정해서 항문 근처의 살을 도려내는 겁니다. 어린 양들의 경우에는 목 뒤편에 있는 살을 잘라내기도 해요. 그리고 양들은 털이 더 이상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돈 들여 키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살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깊이 존재하는 게 우리예요. 특히 가을 겨울엔 더더욱 그렇죠. 내 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희생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울과 관련해서 피할 소재로는요. 앙고라, 모헤어, 시어링, 파시미나, 캐시미어, 샤투슈, 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을 대신해서 찾을 수 있는 소재들로는요. 면이 있고요. 레이온, 마, 린넨, 뱀부, 극세사, 아크릴섬유, 나일론과 텐셀, 신슐레이트, 고어텍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죽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보통 가죽은 고기를 얻고 그 피부를 가공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것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가죽 소비는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위해서 키워지고 죽여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저는 고기를 위한 그리고 가죽을 위한 사육이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서히 그렇게 되겠죠? 세계 가죽의 굉장히 큰 비중이 인도에서 생산되는데요. 멀고 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은 제 발로 걸어가게 강요받아요. 물이나 음식 없이 끝도 없는 거리를 뙤약볕 아래에서 계속 갑니다. 혹시나 지쳐 쓰러지려고 하면 담뱃잎이나 고춧가루를 눈에 비벼요. 고통스러워서 다시 일어나 뛰도록 만들죠. 가는 길에 몇 번씩 쓰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들도 많습니다. 사실 가는 도중에 반 이상의 소들이 이미 죽는다고 해요. 남은 소들은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도살장에 가야 하고 도착하면 곧 도살당해서 가죽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죽은 전반적으로 소, 양, 악어, 타조, 사슴 이런 동물들로 만들어지죠. 우리 구두 같은 것에 많이 쓰이는 코도반이라는 가죽은 말의 엉덩이 가죽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가죽의 질이 좋다고 엉덩이 살을 벗겨내 쓴다는 게 어떻게 엽기적이지 않을 수 있나 싶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대표적으로 스텔라 맥카트니와 베베가 가죽을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탑샵이나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도 가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익히 알고 계실 모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닭장 수준의 정말 답답한 공간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가죽이 벗겨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우, 밍크, 토끼, 라쿤, 가을과 겨울이 되면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동물들이죠. 그들을 죽이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소중한 행성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셀럽들도 이제는 인조모피를 즐겨 입죠. 하이엔드 패션 업계에서도 인조모피를 점차 더 많이 도입 중입니다. 페이크 퍼, 인조모피라고 팔리는 제품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 또한 동물을 통해 만들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모피 자체가 포함된 걸 피하는 게 좋겠죠. 동물의 털이라면 불에 태웠을 때 사람 머리카락 탄내가 납니다. 인조모피라면 플라스틱을 태우는 냄새가 나죠. 만약 인조모피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동물 털이라면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 꼬집 뽑아내서 태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옷을 전체를 태울 순 없잖아요. 구찌, 마이클 코어스, H&M, 그리고 갭 같은 브랜드들은요. 앞으로 영영 모피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로는 현재 Not Ours에서 페이크 퍼 하프코트를 판매 예정이라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운에 대해서 알아봐요. 덕다운이든 구스다운이든 죽은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의 가슴에서 뜯어냅니다. 고기와 알을 위해서 사육되는 오리와 거위들은요. 저항할 기회도 없이 강제로 붙잡힌 채로 털이 무작위로 뽑혀서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습니다. 한 마리당 5번에서 15번까지 털을 뽑히고 고기를 위해 도살됩니다.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에서는 RDS 인증 마크를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새의 깃털을 채취하지 않고 거위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사육소에서 자격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깃털 생산과 관련된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 고통받는 동물들의 수를 현저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RDS 마크를 통해서 현재 세계에서 약 5억 마리 정도의 조류가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든 아니든 새 털을 피하고 싶다시면 신슐레이트, 솜, 웰론, 폴리에스테르, 프리마로프트 같은 소재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미니멀 옷장을 갖는 것, 패스트 패션을 멀리하고 정말 오래 입을 옷만 사는 것만으로도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고 나로 인해서 희생되는 다른 생명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Not Ours나 Vegan Tiger 같은 자랑스러운 비건 패션 브랜드들이 있고요. 전체가 비건이 아니더라도 비건 라인을 가진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혹은 일반 브랜드에서 옷을 구입할 때도 소재를 확인해보고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는 소재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내 인생 보스 되기 위해서 소비생활도 보스처럼 의식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행성 조금만 더 살펴주도록 해요.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